대한 지재권 또한 이미 보유하게 되었다. IOWGCA는 기후환경에 관련된 국제법, 조약법, WTO, TRIPS, FDA, 아포스틸 등이 포괄적 담보된 IOWGCA 기후환경금법을 근거로 146가지 국제 녹색 인증 분야에 대하여 서비스 인증 마크를 등록하였고, 녹색 인증 및 국제 녹색 인증 방법에 대하여 특허 출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특허 심판원으로부터 특허 결정을 받음으로써 한국과 범위에 국한되는 기존 녹색 인증 방법과는 구별되는 진보성과 독창성을 확보하였고, 국제 표준 녹색 기술 인증에 대한 표준을 선도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IOWGCA IGC 국제 녹색 인증된 기술과 상품을 아랍연합, GCC 걸프 지역, 유럽, 러시아, 중남미, 그리고 브릭스 회원국, 광서 동맹국, 중국 상공회의 협력기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중국으로 수출하여 통관함으로써 이를 증명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IOWGCA 기후환경 헌법을 근거로 한 국제표준 녹색인증 방법으로서 PCT 국제특허 출연 완료하였고, 중국, 유럽연합, 불어권, 아프리카연합 지재권관리기구와 영어권 아프리카연합 지재권관리기구 등의 별도 상표 및 특허 출연하였다. 또한 국제녹색인증방법에 대하여 PCT 국제특허 출연을 하여 전세계 녹색 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자산, 학위, 자격 등을 발굴하고 이를 국제표준 녹색 거움 인증 시스템인 IOWGCA IGC를 통하여 대분류 1만 개, 중분류 15만 개, 소분류 150만 개 및 세분류 1,500만 개, 최세분류 1억 5천만 개로 국제표준 녹색 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지적재산권 관리 시스템 하에서 각 분류 코드별로 단기간에 안전하게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ASZ까지 분야별 IOWGCA IGC 검증 인증된 범위에서 국제표준 녹색 분류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IOWGCA 기후환경 선물거래소를 통한 외환거래와 탄소배출권 거래로 국제표준 WSC를 운증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또한 IOWGCA 기후환경헌법을 근거로 IOWGCA IGC 국제표준 녹색 인증 방법과 IOWGCA 기후환경 세계선물거래소 운영 방침, IOWGCA 기후환경헌법 이하 은행헌법 정관, 대륙별 국제법과 법률을 근거로 한 기탁 및 수탁법이 안에서 WSC를 통한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한 기틀을 완료하였다. IOWGCA 주요 국제국부의 공무활동에 대한 인터넷 주소는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면 쭉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